여러분, 튀김 우동을 갖다가 겁나 맛있게 먹는 법아세요? 해외 출장 갔다가 알게 된 건데 찌개입니다. 먼저 튀김 우동을 작은 사발 말고 큰 사발을 데리고 옵니다. 오뚜기 튀김 우동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아 면상을 잘 보고 데리고 와가 봉다리를 쭉 뜯어준 다음에 스프를 갖다가 탈탈탈탈 털어가 들이부어주이소. 그리고 섭씨 100도로 팔팔 끓인 물을 갖다가 표시선에 정확하게 맞춰가 들이부어줍니다. 컵라면에 뚜껑 잡아주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100% 믿음을 주는 뚜껑은 킹 뚜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뚜껑을 갖다가 요리요리에 젓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그러고 분명 옛날에는 4분이었는데 어느샌가 조크로 3분으로 줄어든 라면 익히는 시간을 준수해가 지켜준 다음에 입마이크를 데리고 옵니다. 입마이크는 바로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베트남 출장을 갔을 때 거기 아들이 국수에 뿌려주는데 맛있어가 내가 갖고 온 라면에도 뿌리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튀김 우동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뿌리는 양은 요리요리에 좀에 많다 싶을 정도로 위에다가 듬뿍 뿌려주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대략 15g 정도를 뿌려줬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국물에다가 소스를 희비적 섞다가 골고루 풀어주신 다음에 맛만 보시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올 기라. 예, 우동 국물 맛에 매콤하게 뒤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스리라차 소스 향이 끝내줍니다. 한 혈감만 보면 무조건 또 뿌리가 먹게 될 기라. 예, 잘 믿고 꼭 한번 해가 드시면서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